그리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 이제 학습 시스템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보편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들이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만들었어요. 10분 단위로 만들고 Q&A 집어넣고 우리가 퀴즈나 문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SNS 기능도 뭐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출이나 스마트폰 이용하는 기능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노력할 필요 없이 세계적으로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사실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강의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대형 강의에 이제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당 한 100명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을 일주일에 반으로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뭐 일주일에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두 세션을 하면 됩니다. 실제 학교에서 그렇게 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 좀 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교수님한테 인센티브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저도 교수지만은 교수는 절대 통제가 안 됩니다.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오로지 모티베이션은 뭡니까? 학생이 원한다 그러면 교수님들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연구비라든지 교재 개발비 등등 명목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600만 원씩 드렸어요. 올해는 이제 400만 원 줄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드리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울산과학이대. 제가 지난주에 거기도 가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울산과학이대는 또 다른 독특한 마대를 갖고 있어요. 방식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거기 철학은 뭔가 하니까 대형 강의를 목표로 한 겁니다. 거기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이거 울산과학이대의 목표였어요. 신생학교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교육 과목에 투입할 많은 교수님을 확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씩 되는 그런 대형 강의에도 강의실도 보통 강의실입니다. 이런 강의실에서 하는데 학생들 팀은 3인 1조로 여기 있고 좌우 학생하고 팀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고 포닥을 한명 집어넣어서 그분이 주로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집에서 학생들 동영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영상도 교수님이 찍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동영상들 갖고 와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MIT에 어떤 물리학 가르치는 유명한 분 강의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걸 쓰시라 그러면 우리 물리과 교수님들 당장에 화가 팍 납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난 나중에 뭐 하나 하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저희 학교도 처음에는 그걸 예제로 소개했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오해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울산과학이대는 제가 볼때 스마트하다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울산과학이대는 저 동영상을 갖다 여러 사람 걸 그냥 조합을 해서 모은 겁니다. 서브젝트별로 어느 특정 한분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그 학교에 다른 교수님이 그 녹화하는 것도 쓰지 않습니다. 남의 강의를 갖다가 자기가 수업 시간에 이용한다는 게 자체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특정 다수의 걸 쓴다 이러면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학생이 볼 때는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데좀 약간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도 충분히 자기들은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학생들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해보면은 저희들 작년 봄 학기에는 세 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그 다음에 화학, 일반화학,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앤 커뮤니케이션 설계 과목입니다. 공학 설계에 비슷한 과목이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좀더 많은 기초 과목을 참여시키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초 과목 담당한 학과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100명 단위로 가르치는 강의를 했다가 50명, 48명 가르치라니까 교수 수가 충분치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또그 학과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학교 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 저 여러 가지 학교 내 사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과목이고 가르칠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강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부실하게 교육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위험하다. 책임질 거냐? 뭐 온갖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제 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다 못하고 한 과목에 한 과목당 한 클래스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과목이 상호작용식으로 운영이 됐느냐 물었을 때 학생들의 상당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니까 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본인의 기대치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학생들도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학교에 오는 것은 내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강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뭐 이게 뭐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학습하는 데 가장 도움된 게 뭐냐. 여러 가지 자유로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가 토론하거나 학생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조교하고 서로 질의응답하거나 등등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과목에 다른 클래스하고 강의 평가를 비교해 봤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학교 전체 강의 평가입니다. 학교 전체 학기말에 하는 강의 평가에서 우리 1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8과목 중에서 강의 평가가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4.61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또 1등은 아니지만 거의 탑 수준에 있습니다. 3번은 뭐 비교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뭐 고무가 된 겁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과연 될 거냐 하는 의문도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 싫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문제 없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학생들의 이제 다른 말로서는 피드백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또다시 공모를 해서 10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 과목으로는 미적분학 2하고 또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공 과목 또는 뭐 일부 대학원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학과 이상의 교수님이 같이 하는 요즘 융합 과목이라고 그러죠. 근데 융합 과목은 이거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강의 평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융합하기 힘들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만족도를 보면은 상당히 4.2, 4.4, 4.5도 있고 3.79도 있습니다. 좀 낮은 과목이 뭐냐 하면은 몇 명 안 되는 그 학생들이고 한 융합 과목들이 좀 낮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수나 교수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좋다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낮은 이유가 뭐냐는 건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느냐,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선호한다든지 한 학생이 한 65%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이제 또 대학 평가 강의 평가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우리가 Calculus 2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과목 중에서 10클래스 중에서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기초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12클래스 중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어떻게 검증하느냐, 자신 있느냐, 뭐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검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기말 시험을 다 같은 시험을 다른 클래스가 봐가지고 이게 더 좋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학과하고 담당 과목 교수님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 잘 나와도 그렇고 잘못 나와도 그렇고 저희 쪽 교수님 말고 참여하지 않은 다른 클래스의 교수님들 오히려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저희 쪽에는 학생 수도 줄여줬고 저기도 더 붙여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더 잘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슈하고
그 연관돼 가지고 이게 다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난 가을에는 그 과목 교수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말 시험을 같이 봤는데 기말 시험에서 세 번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같은 과목에는 다는 못하고 중간고사의 일부 문항을 했는데 그 문항들에서 10점 정도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초기하고 말의 그 기대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뭐가 가장 도움되는 걸 우리가 뭐 물었는데 학생들이 답변하기로는 그 교수님과 상호작용 또 동료학습자의 상호작용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방식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이 과연 얼마나 도움됐나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은 뭐 상당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봄 학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0과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초 과목 담당한 학과에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 22 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하기로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5년 후에는 적어도 한 30%의 수업을 이렇게 바꿔야만 임팩트가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5년 후에 한 3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강의실도 많이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